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경제부 기자 강기성이라고 합니다. 경제부에서는 주요 뉴스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조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외에 조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8개 계열사 퇴직금 및 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전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은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낸 것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진제 일시적 완화는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 장관은 누진제를 여름에 오기 전에 개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SK 소식입니다. SK가 SK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자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K는 16개 주요 관계사가 2018년 한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K의 사회적 가치 평가 잣대는 경제 간접 기여 성과, 비즈니스 사회 성과, 사회 공헌 사회 성과입니다. SK는 이날 SK 관계사 중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등세 곳의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1조 1,609억 원을 창출했고, SK 텔레콤은 1조 6,500억, SK 하이닉스는 9조 3,60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금융 소식입니다. 롯데카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MBK 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한앤컴퍼니는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롯데카드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MBK 컨소시엄이 롯데카드를 인수할 경우 롯데카드의 지분 중 MBK 파트너스가 약 60%, 우리은행이 약 20%의 지분을 가져가며 나머지 지분은 롯데그룹이 계속 갖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인수가 성사되면 우리카드는 신한 삼성카드에 이어 점유율 3위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코스트코 제휴카드가 변경됐습니다. 오늘 24일부터 코스트코 제휴카드가 삼성카드에서 현대카드로 전환됩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가맹점 계약 경쟁 입찰에서 현대, 삼성, 신한, 시티카드 등 4개사 중 현대카드를 최종 낙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코스트코로 인한 업계 지각 변동에 대비해 마케팅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년 동안 맺어왔던 코스트코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할인점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코스트코를 품에 안은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특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코스트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